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내셨어요? 저는 아직 목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아요. 그래서 약간 갈라진 목소리가 나오더라도 좀 이해 바랄게요. 목 상태가 그렇게 좋진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께 즐거운 마음으로 예쁜 옷 소개시켜 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첫 번째 소개시켜 드릴 옷은 너무너무 편하고 예쁜 스타일 있는 투피스입니다.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하의가 바지예요. 바지, 여러분. 바지. 치마인 줄 아셨죠? 치마가 아니라 바지랍니다. 정말 너무너무 시원하고 가벼운 소재에 진짜 한여름에 정말 강추드리는 그런 투피스입니다. 이거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면은 단추가 이렇게 달려있어서 이렇게 이렇게 잠그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걸치셔도 되고요. 뒷모습도 예쁘죠? 카라가 약간 세일러 카라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색깔은 아이보리,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카키, 블랙 이 세 가지 컬러예요. 단추 디테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단추가 정말 신경 쓴 옷이라는 게 단추에서부터 느껴지시죠? 여기 앞 포켓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 하단에 보면은 이 하단에 여러분 이렇게 스트링이 들어있어요. 스트링이 있어서 이 허리 부분을 더 조여서 입으실 수도 있고 좀 더 느슨하게 이렇게 입으실 수도 있어요. 되게 스타일 괜찮죠? 너무너무 가벼워요, 옷이. 그리고 허리 부분에 여기 뒷 밴딩으로 되어 있고요. 앞쪽에 보시면 이렇게 벨트가 이렇게 또 따로 되어 있어요. 바스락바스락 거리는 그런 소재고요. 소재감 한번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이런 소재. 바스락바스락 거리는 아주 가벼운 그런 원단이에요. 정말 시원하고 입은 것 같지 않게 정말 여름에 이런 투피스 하나 있으시면 너무 괜찮죠? 한여름에 더울 때는 이렇게 나시에다가 이렇게 입으시고 그럼 실내에 들어가셨을 때는 이렇게 가볍게 걸쳐주시고 밑에는 똑딱이로 되어 있어요. 맨 마지막은. 주머니가 양쪽에 이렇게 있고요. 길이감 한번 보세요. 길이감. 소매는 뭐 한 5부 정도 되는데 더 짧게 접어서 연출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시원하게 좀 더 짧게 연출하셔도 되고 하의 위에 뭐 티셔츠 같은 거 가볍게 입으셔도 돼요. 좀 더 캐주얼하게 연출하셔도 되고요. 여기 가방 하나 딱 들어주면 외출복으로 손색 없겠죠. 이렇게 단추를 끝까지 다 채워서 원피스처럼 그냥 이렇게 입으셔도 돼요. 원피스처럼 입어도 충분히 멋스럽고 스타일 있다. 이 나시는 갖고 계신 뭐 화이트라든지 뭐 기본 블랙 뭐 그런 나시에다가 입으셔도 돼요. 근데 이렇게 줄무늬가 들어가니까 좀 더 또 경쾌한 분위기도 나고 이런 나시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나시도 함께 하세요. 나시 컬러는 또 세 가지가 있거든요. 이렇게 블랙, 카키, 아이보리. 카키에다가 블랙 하셔도 되고요. 줄무늬가 싫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깔끔하게. 이 나시는 청바지라든지 뭐 정장바지 뭐 다른 스커트에 받쳐 입어도 너무 예쁜 그런 나시예요. 니트 나시, 니트 소재. 소재감 가까이서 보세요. 하단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얘는 베이지 느낌 한번 보세요. 베이지 컬러 바지에 베이지 나시를 입었어요. 컬러
티마다 참 매력이 각기 다르죠. 이 상의를 같이 걸쳐줬어요. 이 상의를 같이 걸쳐주면 또 이런 느낌. 베이지도 참 깔끔하고 예쁘죠? 뒷모습. 이렇게 참 괜찮아. 이렇게. 옷이 정말 너무 가볍고 편해요. 진짜 강추. 너무 정말 사시면 잘 입고 다니실 그런 옷이에요. 이건 정말. 돈이 아깝지 않은 그런 옷으로 강추. 바지만 따로 이용하실 수도 있죠. 뭐 티셔츠는 다른 갖고 계신 티셔츠 같은 데다가. 이 상의도 뭐 갖고 계신 스커트 위에다 이렇게 걸치셔도 되고, 뭐 청바지 같은 데다 그냥 이거 따로 이용하셔도 되고. 이 옷은 정말 강추예요. 베이지 색상도 참 예쁘죠? 괜찮죠? 옷이 참 가벼워서 좋아요. 정말 편해. 밑에 하의 치마 아니고 바지라는 거 말씀드렸죠? 바지입니다. 바지. 상의는 이렇게 따로 또 이렇게. 아주 더운 한여름에는 이렇게만 입고 다니셔도 되고요. 실내에 들어갈 때 이렇게 걸쳐주면 되고요. 상의를. 여름엔 오히려 실내가 덥잖아요. 그쵸? 이번엔 블랙에다가 이 아이보리 나시를 매치해봤어요. 이렇게 입어도 예쁘죠? 자켓을 걸치면 이런 느낌. 블랙에 아이보리 니트에다가 이렇게 입으면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이번에는 블랙에 스트라이프 나시를 한번 입어봤어요. 블랙 나시, 스트라이프 블랙 나시. 아까 전에 아이보리를 입었을 때는 좀 더 차분한 느낌이었다면 스트라이프를 입으니까 좀 더 발랄한 느낌이 되죠? 이렇게 걸치면 이런 느낌. 이렇게. 옷이 너무너무 괜찮아요. 정말 활용도 있게 하의는 하의대로, 상의는 상의대로, 아니면 또 같이 세트 느낌으로 해가지고 정말 여름에 아주 잘 입어질 그런 옷인 것 같아요. 강추. 강추 드려요. 길이감 한번 보세요. 이 정도 길이감. 제 키가 164에 54kg, 5 사이즈를 입고 있어요. 아, 이거 사이즈 말씀을 안 드렸구나. 이제 상의는 프리 사이즈인데, 이제 하의 같은 경우에는 스몰, 미디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44나 55 분들은 스몰 입으시면 되고요. 66, 77 분들은 미디움 입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신고 있는 이 신발. 보이세요? 이렇게. 이 신발이 너무 편하고 괜찮아서 이 투피스랑도 잘 어울리고 소개를 다시 한번 시켜드리고 싶어요. 이 통급 슬리퍼. 제가 요새 정말 잘 신고 다니는 그 신발이거든요. 이렇게 플라워 큐빅이 이렇게 있어서 따로 패티큐 하지 않아도 발이 좀 덜 허전한 느낌이 들어요. 큐빅이 반짝반짝 크게 들어가 있어요. 플라워 모양으로. 컬러는 베이지랑 블랙 두 가지. 아까 전에 제가 베이지 컬러, 카키 컬러 입었을 때는 요 베이지 플라워 통굽 조리 슬리퍼를 신었고, 지금 이 블랙 의상에는 요 검정색. 블랙, 플라워, 통굽, 조리 슬리퍼를 신었어요. 발이 정말 편하고 피로감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적당한 슬리퍼 없으시면 하나 같이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입고 있는 이 의상에도 잘 어울리거든요. 이렇게.
신발이 정말 편해요. 정말 편하고 통굽이어서 이게 한 4.5cm에서 5cm 정도 돼요. 그래서 키도 좀 커 보이고 전체적으로 늘씬하게 연출해줄 수 있는 예쁘고 편한 그런 신발입니다. 이 투피스는 다시 한번 강추드려요. 다음으로는 지난번에 한번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었던 원피스인데 정말 편하게 휘뚜루마뚜루 입을 수 있는 플래츠 원피스예요.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앞뒤로 V가 돼서 일자로 이렇게 쭉 떨어지는데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제 키가 164cm인데 길이가 저한테는 딱 맞거든요. 이게 발목 정도 딱 와가지고 길이감이 딱 적당한데 좀 더 작으신 분들은 밑 하단을 좀 자르시면 되거든요. 이게 그냥 잘라도 올 풀림이 없는 그런 소재여가지고 집에서 자르지 마시고 이렇게 수선집 가셔가지고 이렇게 자르시는 게 더 깔끔하게 자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집에서 자칫 잘랐다가 이렇게 좀 삐뚤삐뚤해지면 옷이 예쁘지 않으니까 정말 편해. 이 옷 또한 너무너무 편하게 이렇게 입을 수 있는 가볍고 몸의 어떤 선을 따라서 실루엣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려지는 그런 원피스, 플리츠 소재 원피스. 이렇게 소재감 가까이서 보여드리면 이런 느낌? 하단은 이런 식으로 처리되어 있고요. 컬러는 두 가지예요. 블랙 앤 화이트, 또 소라의 화이트. 이게 두 가지 컬러예요. 이것도 참 편하고 너무 예쁜 그런 일상. 여기에 이 아방 점퍼가 너무 괜찮거든요. 이 아방 점퍼가 이런 식으로 그 프릴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밋밋하지 않고 예뻐요. 이렇게 하단에 스트링 조일 수 있고 블랙이 예쁘면 더 예쁜데 지금 소라색이 이렇게 입어도 이렇게 뒷모습 쫙 올리면 이렇게 목에 약간 좀 힘이 있어요. 그래서 딱 세워져 멋있게. 이건 스트링을 좀 더 줄이셔도 돼요. 줄여서 이렇게 쫙 허리에 맞게 조여서 연출하셔도 되고요. 이 아방 점퍼 되게 괜찮거든요. 여름철에 실내에서는 이런 긴팔, 얇은 바람막이라든지 가디건 필수잖아요. 가볍고 멋스럽게 걸칠 수 있는 그런 점퍼. 컬러는 두 가지예요. 아방 점퍼 컬러는 이 블랙이랑 연그레이가 있어요. 이게 아방 점퍼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품이 넉넉해요. 넉넉하게 나와가지고 소라색에는 연그레이도 어울리긴 한데 블랙도 뭐 나쁘진 않고 이 점퍼도 같이 한번 해보세요. 요긴하게 잘 쓰일 그런 스타일 있는 그런 멋진 바람막이 점퍼입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그 청바지와 정말 핏감 예술인 청바지와 이 니트. 이 반짝이, 고급스러운 반짝이 보이시나요? 그 작은 스팽글이 이렇게 짜여져 있어요, 이렇게. 스팽글이 막 엮여 있어. 소매단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청바지랑 청바지가 일단 신축성이 너무 좋아요. 신축성이 너무 좋아서 진짜 편하고 길이도 딱 적당해 가지고 이렇게 슬리퍼에 신으셔도 되고 엉덩이 밑에
앞 포켓이 이렇게 있고요. 앞쪽에 포켓이 이렇게 있고 허리 부분이 좀 특이한데 살짝 하이웨스트로 올라오는데 이 허리 부분이 이렇게 보이시나요? 디테일이 한번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허리 부분이 이렇게 포인트로 신축성이 좋아서 굉장히 바지가 너무너무 편해요. 피트 좋죠? 이렇게 청바지 진짜 예쁘죠? 컬러가 너무너무 예뻐요. 컬러가 뒤태 일단 바지가 보세요. 이 태도 너무 괜찮고 길이도 감도 딱 적당한데다가 신축성도 너무 좋아서 진짜 진짜 편해요. 너무너무 편해. 제가 한눈에 반해서 픽해온 아이입니다. 위에 상의도 그렇고 청바지도 그렇고 이 청바지가 진짜 인기 있는 청바지예요. 조금 있으면 품절될 수도 있는 그런 아이템. 이 상의는 이 정도 퀄리티는 백화점 가야 있잖아요. 백화점 가면 가격이 굉장히 비싼 거 아시죠? 이런 니트. 특히나 이렇게 반짝반짝 스팽글과 금사로 이렇게 디테일이 들어가면 가격 진짜 비싸지잖아요. 이 상의 니트가 정말 예술이지 않나요? 반짝반짝 작은 스팽글이 엄청 많이 이렇게 섬세하게 짜여져 있어요. 바깥에 햇볕 나가서 이렇게 햇볕 있는 곳에서 입으시면 더 반짝반짝거려서 굉장히 고급스럽고 화려한. 하지만 디자인은 굉장히 단정한 디자인. 실제로 보면 정말 너무너무 예쁘거든요. 이거 제가 한눈에 반해서 데려온 아이예요. 정말 사심을 가지고 제가 입으려고 데려온 아이. 너무 예쁘죠. 청바지에 입어도 진짜 예쁘고 스커트랑 매치하셔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잘 어울릴만한 그렇게 스타일 연출 가능한 그런 아이템이에요. 입었을 때 착용감도 정말 좋고 까끌거리거나 그러지도 않고요. 차르르 부드럽게 몸의 실루엣에 맞게 착 떨어지는 그런 니트. 좀 가까이서 보여드려야 돼. 반짝반짝거리는 게 예술이라서 맨 끝에 한 번 보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한 살짝 넣었어. 소재감도 너무 좋고 컬러감, 또 핏감 모든 게 완벽하게 입었을 때 니트. 이 니트는 스몰, 미디움, 라지 이렇게 있어요. 저는 지금 스몰을 입었거든요. 좀 더 슬림하게 입고 싶어서 이렇게 슬림하게 입고 싶어서 스몰을 입었고 좀 넉넉하게 입고 싶다 그러시면은 55분들도 뭐 미디움 사이즈 하시면 되고요. 스몰, 미디움, 라지 이렇게 사이즈별로 이렇게 있어요. 이 니트가 너무 예쁘죠? 이 바지는 제가 지금 28 입었거든요. 26, 28, 29, 30 이렇게 있어요. 청바지 진짜 편하고 예뻐요. 길이는 딱 발목까지 옵니다. 발목까지 딱 오는 그런 기장감. 오늘 소개해드리는 옷들이 다 너무 괜찮아가지고 다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하나 다 너무 괜찮은 옷들만 지금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있어요. 특히 저는 이 니트가 너무 마음에 들어. 자꾸 보여드리게 되네요. 가까이에서. 이 청바지도 너무 진짜 진짜 편해요. 어떤 브랜드 청바지 못지않게 정말 하이 퀄리티 진입니다. 여러분. 가까이에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단추가 있고 이렇게 허리 부분이 이렇게 디테일이 들어가 있고 이부분 이렇게 청바지가 이렇게 밑에 하단은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되어 있어요. 청바지 색깔 너무 예쁘죠? 진짜 편한 청바지. 정말 강추. 정말 강추. 이번엔 살짝 연청을 준비했어요. 앞에 보여드렸던 청바지보다는 좀 더 허리가 로우 라이즈. 살짝 색깔이 연하고요. 소재가 좀 더 얇은 그런 청바지. 이것 또한, 이 청바지 또한 신축성이 정말 대단하네요. 너무너무 편해요. 청바지가 신축성이 좀 살짝 약하면 불편하잖아요. 근데 이 청바지는 둘 다 신축성이 너무 좋아. 신축성 짱. 진짜 진짜 편하고요. 청바지를 입었어도 트레이닝 팬츠 입은 것만큼 편해요. 이건 아까보다 살짝 연청이에요. 아까 청바지랑 같이 비교해 드릴게요. 이렇게 색깔 비교되시죠? 이건 좀 더 살짝 찐청, 이건 좀 더 흐린청. 이게 허리 부분이 좀 더 낮아요. 엉덩이 부분 예쁘게. 이 컬러의 이 니트도 참 잘 어울리네요. 고급스럽죠, 옷들이. 가격대는 좀 있어요. 가격대는 좀 있는데 좀 고급스럽고 하이 퀄리티 옷을 이번에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가격대 있다고 해도 백화점 퀄리티인데 백화점 가격보다 훨씬 싸잖아요, 그쵸? 너무너무 괜찮은 청바지 두 개 소개시켜 드리고 있네요. 기장감 멀리서 한번 보세요. 제 키가 164cm인데 발목 정도 없거든요. 키 좀 작으신 분들은 좀 더 아래로 내려올 거고, 키 크신 분들한테는 좀 더 위로, 아주 키가 크신 분들한테는 9부 사이즈 정도 될 수도 있겠어요. 너무너무 편하고 예쁜, 핏감 좋은 그런 청바지. 지금 여기에 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슬리퍼, 이 슬리퍼. 진짜 편하고 아무데나 받쳐 입어도 어울리는 플라워 통급 조리 슬리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가까이에서 봐야 진짜 진가를 알 수 있는. 너무 예쁘죠? 밋밋이 청바지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단추 두 개 이렇게 있고, 뒷부분 이렇게 돼 있고, 하단 부분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 진짜 진짜 신축성 좋고 편하고 스타일 좋은 청바지. 이 청바지 둘 다 색깔이 다르잖아요. 스타일도 다르고 좀 느낌이 다르잖아요. 두 개 다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정말 후회 없을 그런 청바지, 인생 청바지가 될 거예요. 강추. 여러분, 이번에는 정말 스타일리시한 3 셋업 보여드릴게요. 트레이닝 3 셋업인데요. 한번 태 한번 보세요. 보여드릴게요. 자, 마감 부분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나왔고, 이런 소재도 굉장히 좋아요. 신축성 있고 시원한 소재. 이렇게 말씀드렸다시피 앞에만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안에 꼭 뭘 하나 받쳐 입은 것 같은 그런 꾸안꾸룩의 그냥 완성, 자연스럽게 그냥 위에 하나를 입었을 뿐인데, 꾸미든 안 꾸민든 멋낸 것 같은. 앞에는 고무줄로 돼 있어가지고 허리 짱짱하게 잘 감싸줍니다.
아주 멋스러운 트레이닝 세트. 운동 가거나 뭐 산책 하시거나 뭐 동네 뭐 다니시거나 아니면 뭐 여행 가셔서도 휘뚜루마뚜루 너무 편하게 잘 입을 수 있는 그런 쓰리 셋업. 스타일도 너무 좋잖아요. 이게 재질도 샤랄라 떨어지는 그런 차르르한 스타일, 차르르한 그런 재질. 이게 단가가 있지만 옷의 품질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스타일 어디서 보셨어요? 이런 스타일 되게 기본스럽지만 흔치 않은, 있을 때 하세요 여러분. 사이즈는 스몰, 미디움, 라지, 엑스라지까지 있어요. 저는 지금 스몰을 입었습니다. 스몰. 근데 좀 더 여유있게 입고 싶으신 분들은 뭐 O 사이즈 분들도 뭐 미디움 입으실 수도 있죠. 저는 근데 지금 스몰을 입었어요. 길이감도 딱 적당해서 제가 164cm인데 이렇게 4.5cm 통구 이렇게 신었더니 딱 맞아요. 길이가 끌리지도 않고 적당하게 맞아요. 키가 좀 작으시다 하신 분들은 밑단만 좀 줄여서 입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일자로 쭉 떨어지는 스타일이거든요. 너무 예쁘죠? 되게 스타일 있고 진짜 저도 이거 굉장히 잘 입고 다닐 것 같아요. 아침 애들 막 등하원 시킬 때 그냥 위에 상의랑 하의만 입었을 뿐인데 은근히 못 낸 것 같은 쓰리 셋업. 몸매도 되게 가늘게 늘씬하게 만들어주죠. 굉장히 편해요. 착용감도 좋고 스타일도 좋고.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옷들 다 너무 괜찮지 않나요, 여러분? 아까 투피스 세트도 되게 괜찮고 굉장히 잘 입을 그런 아이템이고 청바지 신축성 좋고 두 가지 다 색깔 다르게 반팔 니트 상의도 굉장히 고급스럽고 멋스러운 그런 아이템이었고 지금 보여드린 이 셋업 또한 쓰리 셋업 또한 너무너무 멋스럽고 흔치 않고 정말 스타일리시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디자인. 사이즈도 스몰부터 엑스라지까지 나오니까 각각 맞는 사이즈 잘 선택하셔서 예쁘게 입으셨으면 좋겠어요. 저 여행 갈 때 이 옷은 꼭 가져가려고요. 너무 편하게 잘 입을 것 같아요. 아침에 조식 먹으러 갈 때도 딱 스타일 있게. 너무 괜찮죠, 여러분? 이 모습 다시 한번.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멋진 옷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아직 안 누르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